포가트사가 어제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놨습니다. 6시간 41분으로 시간을 보내놨기 때문에 이제 미스리 광산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리 광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리 광산 퀘스트를 해야 그래야 라사엘 퀘스트가 뜨기 때문에 미스리 광산에 가서 한번 드워프를 만난 다음에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미스리 광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베린저 이벤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벤트를 하면서 애들을 다 떨궈낸 다음에 모든 모아라 썼던 퀘스트들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양신 거북으로 그 레벨 다운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스피드런을 그냥 하면 한 2시간 반쯤 나와요. 2시간에서 2시간 반쯤. 빠밤 빠밤 빰빰 빠밤 빠밤 빰빰. 예, 저번에 방송에서 했을 때는 3시간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좀 문제가 많았고 되게 불안정하기도 했고 해서 그거는 그냥 뭐 방송에서 재밌게 놀면서 했던 뭐 그런 기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로 하면은 그냥 따로 혼자 룰루랄라 하면서 하면은 금방 끝나요. 그때는 2시간 맞습니다. 예, 잡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미스릴 광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스릴 광산은 여기 안 들리고 그냥 저 나루터에서 밑으로 가는 게 더 빠른데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매번 글라시안을 경유해서 가는 게 뭔가 버릇처럼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끌리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라서 안 좋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쪽을 가게 되더라고. 네. 아, 그죠. 레이맨도 그냥 방송 안 하면서 하면은 그거 금방 랭킹 올리죠.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게임은 재밌게 해야죠, 자고로. 자, 이렇게 와보면은 드워프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드워프는 뭐 아시는 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게임 시간 6시간 30분에서 7시간 사이에만 그 시간에만 등장을 하는 드워프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워프가 있으면 뭐가 되느냐, 원래 요 안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용이 있어가지고 우악 붉은 용이다 으 도저히 안되겠다 도망치자 젠장 저렇게 클 줄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 옆으로 이렇게 사이로 비껴가려고만 해도 이래도 안되거든요. 근데 저게 6시간 반에서 7시간 사이에 있는 저 드워프한테 말을 걸면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대사가 막 지 맘대로 넘어. 무슨 의미니까 용에게 당하셨군요. 아 당하셨나 보군요. 뭐 이렇게 대사 나는데 용이라고요. 차라리 그 편이 낫겠군요. 네? 저기는 붉은 용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가짜용? 게라덕스가 만들어놓은 모형입니다. 저 용으로 외부의 출입을 막고 우리를 이용해서 미스릴 원석을 불법으로 쿠북! 괜찮으십니까? 어서 치료를. 전 이미 저보다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 동료들을 으윽! 라고 이렇게 죽고 나면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이런 가짜를 세워놓다니 들어봐야겠어. 왠지 겁나는데? 싫다면 안 들어와서 상관없어. 넌 어차피 버리래니까. 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라사야 이벤트를 해서 호빗을 버리면은 명성치가 줄어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라사야 이벤트요? 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사야가 아니고 그 누구죠? 그 프리스크. 프리스크 이벤트를 하면 호빗이 빠지잖아요. 거기서 호빗한테 냉정하게 굴어가지고 빠져버리면 명성치가 줄어드냐.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포사 최고 섹시 보이스 캐라덕스. 아, 이 게임은 고정. 그러니까 똑같은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달에 한 번만 이틀만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매번 할 때마다 동료를 다르게 해서 스토리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임에 얘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매번 할 때마다 스토리를 다르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그래서 그냥 한 달에 딱 이틀만 고정적으로 하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게임은 그거는 전략 시뮬레이션 약간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이라서 그건 고정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하는 다키스 던전 그거는 애초에 게임이 긴 거고 애초에 게임이 엄청 긴 게임이라서 그것도 고정이고 그 외에는 다 그냥 계속 새로운 거 합니다. 언제나 뭐 유튜브에서 직접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안 보셔도 그냥 아프리카 방송국에 가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게임 목록들이 다 써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유튜브에 있는 것들만 나와 있긴 한데 거기에 뭐 그 유튜브에 없는 거 방송한 것만도 다 포함해도 상당히 많다고 자부할 수 있고 거기 써 있는 것만 해도 종류가 아주 많을 겁니다. 삼국지 외전? 그게 뭐지? 아, 녹방? 아, 녹방 때문에?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그치. 녹방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긴 하다, 확실히. 자, 일단 세이브하고 올라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일해라 일을! 캐락스님께서 요새 생산량이 적다고 불만이 크시다. 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뭐라고 이 건방진 놈이. 생산량을 채울 때까지 휴식이란 있을 수 없다. 모두 일을 해라 일을! 저럴 수가. 용서할 수 없다! 응? 뭐야, 니놈들은 누구냐? 너희들 징벌할 사람들이지? 흥, 제법 건방지게 구는군. 니놈들이 누구든 우리의 일을 안 이상 살려 돌려보낼 수 없다. 얘들아! 여긴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여길 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라고 이렇게 드워프들을 학대하고 있는 헬조선의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잠깐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게임 중에 멈춰서 죄송한데 잠깐 말 나온 김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녹방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했었던 게임들인데 이 중에서 없는 것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목록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게임들만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거 말고도 여기서 2번 페이지 이게 글자 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그 고전 게임을 보셨다든가 고전이 아니고 고전 게임을 보셨다든가 아니면 그 녹방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오해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죠. 예, 근데 그거 좀 오래 전에 했어요. 그래서 좀 영상이 되게 허접할 거예요, 아마. 아, 그런 류의 게임은 제가 잘 안 해요. 제가 아케이드, 어드벤처 그런 건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기대하시면은 안 좋아요, 별로. RPG를 많이 해서 저는. 아마라스, 그것도 요청 많이 들어왔으니까 언젠가 해야죠. 빠밤빠밤. 아, 공지사항이요? 아, 뭐 봐주시면 좋죠. 근데 뭐 안 봐주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귀찮음은 끝이 없으니까. 저도 잘 안 보는데 뭐 다른 방송국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보면 되지 뭐.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즐거운 화요일 저녁에 포같은 사가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아우, 목이 가면 갈수록 아우 상태가 좀 그래. 손놀이 갓겜에서. 자, 이거 마무리하고 이 전투도 지금까지랑 마찬가지로 계속 싸우다가 마지막에 동료들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경험치를 독식을 해야겠죠. 네, 하긴 하죠. 근데 잘 안 하죠. 잘. 그리고 뭐 스팀도 하고 공포 게임도 하고 뭐 별의별 장르는 다 하긴 하는데 근데 약간 치우쳐져 있죠. 아무래도 제 취향이 있으니까 RPG에 치우쳐져 있죠. 네, 사우라비 컨셉이었는데 이번엔 무슨 컨셉인가요? 뭘까요? 한번 보시고 맞춰보세요. 뭘까요, 과연? 아, 이미 정답이 나왔네, 이런. 퀴즈를 하나 내볼까 했는데 이미 정답이 나왔구만. 빠밤 빠밤. 저는 그 대동합니다, 그거. 그거 최근까진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두 분이 아니고 이분 저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쓰시던데 뭔지도 몰랐어요 최근까지.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저게 뭐지? 약간
대동을 한다. 뭔가 다른 사람 의견에 공감을 한다. 그런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저. 자, 여기서 나머지 애들을 일부러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탑니다. 그냥 가만히. 가만히. 여자 전사는 비키니 아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시는 건가요? 예, 그죠. 하얀색이었으면 안 버렸을 텐데 저렇게 파란색이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립니다. 고딩이요? 고딩이라니. 이렇게 턴쭉 넘기면서 죽는 거 일부러 기다립니다. 이렇게 동료들이 일부러 죽게 몽둥이 찜질을 저렇게 받아가지고 얻어맞아 죽게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험치를 위해서. 쟤는 왜 이렇게 피가 많지? 잘 버티네? 그리고 법사는 왜 이렇게 또 잘 버텨? 법사가 아까부터 가드를 되게 잘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13. 빨리 죽어. 죽어. 11. 법사가 되게 잘 버틴다. 국민학교 다녔던 고딩. 국민학교 다녔던 고딩. 이야, 타임머신 타셨네요. 타임머신. 이렇게 나머지 한 마리 잡고 나면은 이제 경험치는 다 내꺼. 3068. 으, 대단한 솜씨다. 하지만 캐럭스님께는 캐럭스는 어딨지? 훗, 알아도 소용없어. 가는 도중에 죽을테니. 아래싱의 갱도는 길을 몰라서 절대로 통과할 수 없. 통과할 수 없다고? 괜찮아, 한번 해보자고. 라고 합니다. 가봅시다. 네, 87 아닐 거야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87은 아니고 89였나가 마지막 그 국민학교 입학일 거예요. 89일 거예요 아마. 자, 아무튼 여기를 이제 들어가면은 미니게임이 벌어집니다. 자, 요 미니게임에서 아주 좋은 아이템들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미니게임을 그냥 가자. 아주 좋은 아이템들이 가끔 나오는데 아주 간혹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템을 일부러 다 털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템을 냅두기 위해서 그냥 직선거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거리. 89가 9까지가 딱 입학 1학년 때가 그 국민학교고 그 다음부터 초등학교 아니에요? 잠깐 망했다. 아유 채팅에 신경 쓰다 그만. 여기서 꺾고 아까 말했던 대로 아이템은 다 냅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올리고 가고. 이렇게 템은 나중에 와서 또 건져갈 수도 있으니까 안 가져갈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보류. 그냥 템 다 냅두고 할게요. 띵 띵. 근데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면은 8살이니까 뭐 기억 안 날 만도 하죠. 올라가고 여기서 꺾어서 저쪽으로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가면 길이 또 한계라서 템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갈게요. 내려가고 일로 가고. 아이쿠. 이쪽으로. 오케이.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88이 마지막이에요. 89가 아니고 88이었어요. 그렇구나. 89인 줄 알았네 나는. 그랬구만. 89인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워낙에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에이스 꺾어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아 그래요? 89분들 되게 많으시네. 제 방송에 89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자, 내려가고 그 다음 여기서도 꺾어주고. 아 맞아, 또 이렇게 본능적으로 저 보물상자를 경유해서 가는 길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레일을 배치를 했는데 그럼 안되지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올라갔어야죠. 이렇게 위로 보물상자 내비두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르르 드르르 드르르.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국산 고전 RPG 게임 포가튼 사가라고 하는 손놀이사의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포가튼 사가. 국산 고전 RPG 게임 포가튼 사가. 군대 갈 때쯤에 되면 통일돼 있는다고. 아이구야. 그죠, 무력 통일. 어. 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역시 이거는 딴데 보면서 못하겠어. 잘 집중을 해야지. 포가튼 사가 벤치마킹. 이 포가튼 사가라고 하는 게임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게임 환경이 되게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아무튼 포가튼 사가 이 게임 자체가 약간 CPU를 좀 과도하게 먹을 때가 가끔 있어요. 풀로 먹어버리는 막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온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최적화가 좀 심하게 안돼 있는. 근데 고전 게임에다가 최적화라는 말을 붙이기 좀 애매한데, 아무튼 좀 이상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 아, 제2대. 제2대. 맞아, 한 100년쯤 뒤면은 돼 있을 수도 있지. 아, 보물상자는 이거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템을 다 털린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뭔가, 이벤트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 그런 게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와서 먹으려고 일부러 냅두고 갑니다. 다 뺏긴 다음에, 여기서 템을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뺏길 때 이거, 이템들 다 어차피 뺏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상자들을 조금이라도 냅두려고 일부러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가봅시다. 96년? 96년이면 몇 년생부터죠, 그럼? 자, 아무튼 여기서도 아이템을 건져갈 게몇개더 있거든요? 뭐, 달핀 슈즈도 있고, 이것저것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건져가야 될 아이템이라고는 퀘스트용 아이템 하나만 건져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쭉 가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뚫어주고, 이 상자에서 해제한 다음에 레리 잔느의 목걸이, 요게 쾌템인데, 생각해보면 쾌템은 왜 뺏길 때, 아이템 다 털릴 때, 그때 안 뺏길까? 쾌템도 좀 같이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양심 갑옷은 원래 나갈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이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헥스로 나갈 거야, 헥스로. 자, 여기서 잠을 자면은 몬스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좀 바꿀. 아이고, 이런. 이래버리면 여기서 자야겠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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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게 헷갈리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4학년 때부터 딱 바뀐 거를 내가 이제 4학년까지 하고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4학년이 되는 해에 바뀌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4학년까지 국민학교였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패턴을 뺏기면 스토리 진행이 안 되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죠 아무래도. 근데 예,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약간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이 게임을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긴 하는데 얘 안 죽었구나 아직 죽여. 자 이렇게 짜잘한 경험치들도 전부 다 주인공한테 몰빵. 빠바밤 빰빰빰 2300 좋아. 여기서 잠을 잡니다. 어차피 여기서 인카운터가 걸렸으니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잠을 자면은 인카운터가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키키 저 벌레 같은 것들은 뭐지? 이제 니놈의 악행도 끝이다. 키키키 저것들도 잡아다 노예로 써야겠어. 키키키키 라고 합니다. 키키키 얜 못 가고 여기서 가끔 재수 없으면은 맵에 낑겨요. 그 동료가 못 따라온 상태에서 위로 올라와서 이벤트가 발동하거나 막 그러면은 재수 없어가지고 막 맵에 낑겨서 그 캐릭터를 이전투에서 못 쓰던가 뭐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게임은 좀 특이한 대사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막 약간 좀 게임의 캐릭터에게 개성을 살리려고 그랬나 본데 막 그 블랙 드래곤 크케케케케 막 크카카카카 크크크크크 막 이런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킥킥킥 막 이러고. 이 게임은 좀 이상하게 말하는 애들이 많아요. 좀 또 누구 있더라? 또 누구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나머지 애들도 적당히 잡아주면서 얘네들 죽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사는 죽기 전에 자폭은 하고 죽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 맞아, 예, 부사, 부사도 있네. 콕콕콕 막 그런 애들도 있고. 이상한 애들 되게 많아. 약간 진짜 나오는 등장인물들한테 그 개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이상한 말투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뭐가 그렇게 크길래 컥컥. 자, 나머지 동료들이 죽기를 기다립니다. 좀 맞아야 될 텐데 반격이나 하고 말이야. 이제 또 레벨이 올랐다고 애들이 좀 잘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케케케, 이놈, 오늘이 네 제사한 날이다. 마음대로 안 될 걸. 일단 궁수들부터 제거. 궁수 제거. 여기서도 그냥 가만히 맞습니다. 일부러 얘네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그리고 오늘 아까 말했다시피 이따가 그 양신 갑옷에서 레벨 다운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신 갑옷에서 빠져나오기. 애성이 이름이 뭐냐? 나는 원빈다. 저 가로치고 은는 이 가 막 그런 거라도 좀 넣어놓지. 그랬으면 좀 더 이상했을라나? 아무튼 이상해 맨날 저렇게. 가만히 있고 두드려 맞고. 그래서 캐레덕스의 공격은 무조건 주인공이 맞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대사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좋아, 밑으로 다 끌려라. 애들 다 죽어야 돼. 아, 아무튼 원빈 바보 같은 이름이군. 이제 그 이름도 없어지겠지만 키키키, 죽는 건 바로 너다. 이렇게 얘네 둘을 붙여두면은 추가 대사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엄청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 엄청났다고 해야 되나? 게임계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 소프트맥스라는 회사랑 그 다음에 손돌이라는 회사랑, 그 두 회사가 게임계에서는 제일 컸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컸다기보다는 그냥 막 회사의 규모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지도가 제일 셌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손놀이사의 요번 대작, 요번 신작 막 이러면은 이름값으로도 충분히 그 값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인지도가 컸습니다. 이 회사들이. 근데 손놀이는 게임도 뭐 재밌긴 재밌는데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이 우리나라 국산 RPG 게임 시장계를 살렸다는 데에서 좀 공헌을 한 그런 공헌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이 조금 더 커요. 게임의 완성도, 재미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게임 시장을 있게 해준 회사 중 하나? 뭐 그런 거? 아유,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좀 이제 나이도 되게 많으시고 가정도 되게 지긋하실 텐데. 아, 그렇게 이름 지으면 그렇게 되니까. 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원빈을 바보같은 이름이라니, 이럴 수가. 이런 놈이 있다니. 에, 포가튼 사가는 2가 온라인으로 나왔죠. 2가 온라인. 일단 한 마리 죽었고 이제 나머지 애들이 몇 마리 안 남았습니다. 쟤네까지만 다 죽으면 돼요. 근데 저는 화대 그 리메이크 된 거 스팀판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뭔가 그 대처라던가 운영? 그런 게 조금 별로였다고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냥 평범했어요. 제 느낌으론 그냥 막 엄청 재밌다, 엄청 구리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평범? 네, 게임쇼 하면 손놀이하고 소프트맥스 팬들이 아웅다웅. 아, 제키랑 H.O.T처럼? 주인공 원래 한 방에 다 죽였나요? 아, 그렇진 않은데 지금 주인공이 많이 세져서 그래요. 예전에 안 그랬고, 그 다음에 원래 주인공은 평범 무난에서 약간 상급 정도의 클래스인데, 지금 주인공은 꽤 아이템 좋고 뭐 레벨 다운도 많이 했고 스탯도 좋고 해서, 그래서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현재. 난
호사 오늘 끝나나요? 내일까지 가나요? 일단 오늘 끝내려고 제가 일부러 오늘 게임을 일찍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끝날지는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또 제가 해본 적 없는 이례적인 파티다 보니까 이게 금방 끝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평소 다른 파티처럼 제대로 끝날지 아니면 더 오래 갈지는 모릅니다 아직. 주인공 잘 싸우네. 역시 아저씨.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빰. 7500. 와 좋아. 케케케 살려줘. 게라덕스. 이 놈들이 크크사 살려줘. 나는 글리프요. 우리들은 야스카른 산을 넘어서 북쪽으로 열흘쯤 가야 되는 곳에 있는 챈드러그스 왕국의 주민입니다. 이곳의 드워프들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소. 이제 캐럿스는 죽었고 우리들은 이제 고향을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이건 우리들의 작은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미스릴 원석을 얻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받아두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고향으로 떠나야겠습니다. 무사히 목적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미스릴 원석을 얻었고 퀘스트를 무사히 끝마쳤는데 이 퀘스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사야라고 하는 퀘스트의 선행 퀘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퀘스트를 해야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노란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 이 패키지의 로망 제가 하고 있는 버전에서는 예전에 막 번들판이라던가 뭐 제일 오리지널 원판이라던가 뭐 그런 판들은 이벤트 트리거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걸 안 해도 나오고 그랬는데 막 사정없이 나오고 그랬는데 최소 이 포가틴 사가래 패키지의 로망 버전에서는 요게 선행 퀘스트이기 때문에 요걸 해야 나옵니다. 어스토니시아에 등장하나요? 어스토니시아의 챈드러거스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드워프의 마을이나 막 그런 건 나오긴 했었죠. 근데 잠깐 그냥 지명을 살짝 거론하는 그런 쪽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강좌까지. 예. 부디 대박 나와주 스팀에서 대박 치시길 바랍니다. 그 사륙의 천사라던가 언더테일처럼. 자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원래 자리건드로 바로 가서 라사엘 하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베린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베린저도 다른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번들이나 막 그런 버전에서는 그냥 막 그 여주인공 들어온 다음에도 되는데 이 버전에서는 또 여주인공 들어오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베린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베린저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요런 얘기 듣고 들은 다음에 알츠하이머의 집을 왕복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10번 이상 이게 제가 대략적인 통계를 내봤을 때 조건을 다 완료를 하면은 완수를 다 해내면은 10%의 확률로 등장을 해요. 마을을 이렇게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알츠하이머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10번 하면 한 번 정도 꼴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략적으로 제가 통계를 내봤을 때 대략 한 10%의 확률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왕복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저쪽에 베린저가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명성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퀘스트를 그럭저럭 많이 했기 때문에 명성치가 일정 이상이어야 나오긴 하는데 아마 명성치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됐을 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베린저 나왔죠? 이제 이 친구에게 퀘스트를 한번 받아봅시다. 일단 세이브하자. 네, TT알렉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원빈입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들은 저를 대도 베린저라 부르죠. 하지만 나는 도둑이라기보다 모험가라고 하고 싶군요. 친한 몇몇 친구들은 모험가라 불러주죠. 하하.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하. 오, 이런. 친구가 한 명 늘었군요. 어때요? 당신 나하고 함께 보물찾기 할 생각 없습니까? 보물찾기요? 벨다니 숲 옆에 던전 속에 괜찮은 보물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소. 같이 가는 게 어때요? 여기서 당연히 같이 가야죠. 퀘스트니까. 같이 가죠. 흠, 괜찮을 것 같군요. 좋소, 같이 갑시다. 흠,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지금 당장? 쇳불도 단계 빼냈다고 빨리 갑시다. 좋소, 그럼 지금 당장 갑시다. 마뉴엘라 양 기다리십시오. 제가 없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라고 요렇게 베린저라는 캐릭터가 등장했거든요. 베린저. 이 캐릭터의 이 베린저의 만능 열쇠 요거를 우리 주인공에게 옮겨줘야 합니다.
이 베린저라고 하는 녀석을 얻는 이유는 저 만능 열쇠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얻는 거기 때문에 저건 꼭 옮겨야 돼요. 이렇게 옮겨주고 갑니다. 이제 이 베린저를 떨궈내기 위해서, 이 떨거지를 떨궈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베린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 좀 벗겨야겠다. 이 쓸모 없으니까 다 벗겨놓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이 2일차예요. 2일차. 오늘 평소 같았으면 원래 오늘 끝나거든요. 이게 포가츠사가라고 하는 게임이 딱 그냥 이틀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금방 끝나는데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에도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파티는 조금 예외적인 파티라서 잘하면 오늘 안 끝낼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고 아마도 끝날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베린저가 말한 동굴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 동굴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베린저의 퀘스트를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 베린저. 대도 베린저라. 이 베린저만 보면은 생각이 항상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서 대도 누구였더라, 이름이 자세가 안 나는데 조씨였던 것 같아요. 조씨 이름이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대도둑, 대도 교 무슨 무슨 씨를 초청해서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이제는 도둑질 안 한다고 막 그렇게 좀 개심을 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뒤에 한 5년 뒤였나? 그때 또 다른 집에 가가지고 고급 막 해외 외제 비싼 시계를 훔쳤다고 잡혀갔다고 기사 나온 걸 봤었는데,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저 대도라는 말을 보면은 항상 저는 그게 떠올라요. 아 그랬나? 목사가 됐었나? 예, 아무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거밖에 안 떠올라. 자, 아무튼 이 글라시안 던전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제일 아래로, 제일 3층, 지하 3층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지하 3층. 나나나란나란. 아무튼 어렸을 때는 대도둑 막 그런 게, 대도둑, 대도 이런 것들이 현실엔 없고 그냥 옛날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만화나 그런 데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아 저런 대도둑이라는 게 실제로 현실에서도 있구나, 그렇게 어린 마음에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근데 그게 얼마 뒤에 잡히는 걸 보고 아무튼 뭐 여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 천사소녀 네티. 아이구야. 아 도벽을 못 견디고. 아 예, 그건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자랑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궤도 키드. 자 여기가 일로 가서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비밀 통로가 있는데, 여기 문은 이 철문, 철문은 보통 원래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잠겨 있습니다 이런 게 안 뜨거든요. 왜냐면 철문은 그 특수한 스위치로 여는 문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예외적인 철문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건 약간 이벤트성 철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 철문에다가는 아무리 그냥 일반 언락을 시도해도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철문에다가는 베린저의 만능 열쇠 요런 걸 써주면은 요 상자에서 100% 확률로 이 뭐였더라? 소울러드 라딘이라고 하는 한손용 무기 중에 성속성의 최강 무기가 나와요. 그렇긴 한데 일단 넘어갑니다. 저거는 나중에 먹어야 되니까, 그죠? 랩단 후에 먹어야죠. 암튼 소울러드 라딘이라는 게 고정템이 나옵니다. 랜덤이 아니고 고정. 예, 네, 성속성. 나란나란난. 집안 다 털어가는 아주 성스러운 속성이군요, 그죠? 예, 네, 속성 중에 성속성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성속성. 이 포사에서는 무슨 속성이 좋을까? 포사 같은 경우는 각 몬스터들마다 약점 속성이 있긴 있는데, 아니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있는 애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초반에 좋은 속성이 있고 후반에 좋은 속성이 있는데, 일단 초반에는 불 속성이 좋아요. 파이어 불이 좋은데, 근데 그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바뀌거든요. 뭐 나중 가면은 전이라던가 뭐 그런 게 좋고, 전풍이 좋고, 그 다음 중간에 막 헤라운드라던가 그런 애들 상대할 때는 냉이 좋고, 그리고 초반에는 무조건 화가 좋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어쨌든 이 속성이 있는 게임이에요. 특이하게도.
전혀 영양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영양가 있습니다. 나나나나나난. 아, 예. 언데드라던가 뭐 어둠 속성 그런 애들한테는 또 그게 좋고 성. 아, 이 게임에서는 성이 좋아요, 성. 보통 다른 게임 보면은 언데드한테 성으로 쓰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없애야 그래야 시체가 사라진다. 그게 뭔 게임이었지? 약간 디아블로 같은 류의 게임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언데드는 그냥 죽이면은 그냥 죽기만 하는데 그걸 불속성으로 때려야만 시체가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녹스였나? 아, 녹스인 것 같아요, 그럼. 네, 녹스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런 류의 게임들이 가끔 있죠. 꼭 그 불로 태워야만 좀비가 사라지는 막 그런 게임.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위쪽에 또 여기 베린저의 만능 열쇠로만 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열어주고 들어가면은 요 안쪽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를 돌려줘야만. 아, 그리고 요런 전투, 요런 전투에서 경험치 독식하면은 진짜 많이 오르거든요, 이거 경험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볼까? 얼마나 오르는지 좀 보고 싶다. 이거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얘네들이 경험치 많이 주기로 유명한 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잡아봐야겠어, 난. 네, 녹스. 녹스 재밌어요, 녹스. 언제 한번 방송에서 소환술사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디아블로에는 생각해보니까 소환술사가 없었구나. 그 네크로맨서는 있는데 제대로 된 소환술사 막 정령소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가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닥퍼도? 아, 그러네. 어, 진짜네. 히어로즈에서 인퍼노랑 비슷한 애들이네. 아, 드루이드. 아, 그러네. 오, 그러네요. 오. 네, 제가 잊고 있었던 거네. 역시 디아블로. 역시 디아블로 최고의 맞는 게임. 하지만 3는 아닙니다. 1, 2만 드무룩. 드무룩. 디아블로는 1이랑 2에서 끊기죠. 똥삼. 아, 예, 디아3도 시네마틱 영상이라던가 재밌는 부분은 재밌긴 한데 그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 뒤부터가 졸리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디아3는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에, 맞아. 영상은 진짜 그냥 블리자드는 영화 만들어도 될 것 같아. 그냥 다른 업체에다가 막 워크래프트 막 그런 거 맡기지 말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시네마틱 영상을 진짜 잘 만들어. 아, 카우방. 예, 그럴 때 재밌었죠. 주인공이 지금 제일 세요. 나머지 애들은 다 저렇게 죽어 있잖아요. 저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험치를 주인공한테 밀어주기 식으로 주인공만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를 했기 때문에 주인공만 세요. 나머지 애들은 다 약하고. 야, 3연타를 맞고도 안 죽네, 근데. 야, 반격 크리티컬 히트. 잘 싸운다, 진짜. 아, 쩔받고 균열만 보니까 딱 제 방송에서 하면 재밌겠네요. 저는 스토리랑 숨겨진 거 위주로 보니까. 자, 이렇게 8460의 경험치가 오르면서 레벨이 또 올랐습니다. 아, 레벨이 팍팍 오르고 있습니다. 6레비에 벌써 이렇게 레벨이 쭉쭉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서 요거 돌려주고. 자, 아이고, 나도 모르게 상자를 열어버렸는데 뭐 포션 상자니까 뭐 그냥 열고요. 네, 영상만 잘 만들고 정작 인게임은 그 영상만큼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예, 아니죠. 블리자드는 그 인게임 퀄리티도 어마어마하죠. 블리자드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초명 게임 회사니까 그렇게 안 만들면은 아예 그냥 게임을 안 내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망작 게임이다. 그럼 그냥 게임을 안 내버리는. 자, 여기서 일단 세이브 하고요.
이 위에 올라가면 또 전투가 있는데 이 윗전투가 조금 빡세요. 이게 법사가 없으면 진짜 빡세는데 법사 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 상태로 가야 합니다.